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그니처 C모델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그때 말씀하셨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네. 완벽히 해서 그렇죠. 나왔는데 정말 괜찮네요. 아, 그래요?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뭐 대표님이나 제가 이거를 바꾸고 이렇게 수정합시다 이게 아니라 네. 고객들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B버전이 나왔을 때는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도 내서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킨텍스인데 네. 아마 이 영상은 제가 다음 주 정도 내보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리뷰를 할 텐데 와, 가격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 풀옵션으로 봤을 때 3,15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부가세 포함해서. 네. 가격은 조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시트가 업그레이드 되고 네. 뒤에 철제 수납함 들어가고 그렇죠.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네. 보니까 아, 어때요? 반응은? 반응은 지금 엄청 좋아요. 엄청 좋습니까? 네. 수납도 좋고 네. 네. 시트도 엎어지는 타입이어서 좋고. 아, 그래요? 그럼 1승 킨텍스 말고 네. 다음 전시회 혹시 참여하는 곳 있으세요? 네, 다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부산을 내려가게 돼가지고. 아, 부산 갑니까? 네. 네. 부산 아마 대거 출동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우리 알부 옆에 전체가 다 참여하는 전시회에서. 그렇죠. 네. 네. 그때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고요. 영상은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네, 네. 네, 한번 오픈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진짜 기대해도 좋으실 그런 모델이 네. 이번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네. 자, 시그니처 C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변한 점. 이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대표님께서 앉아 계시는 네, 황후 시트 네. 등받이가 접히는 버전.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지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터치로 다 가능을 하세요. 이거 주행 모드, 그다음에 침대 모드가 원터치 기능으로 다 되고 그냥 수동으로도 각각 움직일 수가 있게끔 다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이제 침대 모드로 변환이에요. 아, 침대 모드로 변환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등받이가 이제 앞쪽으로 엎어져서 아, 네, 등판이 네, 되는 모드. 네. 아, 일단 척자부를 내릴 때 버튼 눌러서 한번 메모리 시켜서 그렇죠. 네, 낮게 만들고 네. 등받이 접을 때는 또 별도로 버튼 하나 눌러서 이렇게 네. 자동으로 그렇죠. 자기가 네, 접히게끔. 네. 그래서 이제 레버를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아. 이제 확장도 돼요. 이만큼까지. 아, 그렇겠네요. 침대가 네. 1900, 2000까지도 나와요. 2m까지 나오고. 네. 그럼 이 위로는 저 뒤쪽에 매트. 접혀 있는 매트를 펼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 한 번만 살짝 펼쳐보죠. 아,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1800. 네, 요게 이제 1850까지 나와요. 1850까지 네. 나오고 1200 네. 나오는. 침대로 네. 네,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트는 이제 아쿠아 매트로 메모리 폼으로 들어가 있어서 엄청 네. 편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적어서 한번 놓고 네. 이제 이번에 바뀐 점이 바로 네.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이 등받이가 네. 이렇게 앞쪽으로 접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이거 다시 펼 때도 메모리로 다 되는 거예요? 네. 원터치로? 아. 캠핑카 마스터에만 사람이 많나요? 맨날 신기한 것만 갖고 나서 그런가? 아,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등받이를 네. 곱게 펼치고요. 되고 얘가 이제 주행 모드, 네. 릴렉션 모드로 그냥 바로. 네. 이거를 통합해서 한 번에 딱. 그러면 이제 위험해서 애들을 있거나 이러면. 아, 위험해서. 네. 근데 얘는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물건이 끼면 정지하는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안전 기능까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우리 시그니처 모델의 네. B 모델의 이제 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 대표하는 네. 이제 주방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싱크볼 돼 있고 가운데로는 냉장고 네. 익숙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전자레인지까지. 네. 여기는 네. 이동식 화장실. 네. 그리고 맞아요. 여기가 옵션으로 이제 인덕션이 올라가요. 이쪽에. 네. 네 인덕션 옵션으로 올라가고요. 네. 아, 저거 이번에 또 새롭게 팝업 컨센트까지. 네, 네. 네. 원가 24만 원. 너무 비싸요. 네, 맞아요. 원가가. 아.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위쪽 내부는 지금
우리 캠핑카 마스터의 팝업 텐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바뀐 점. 수납함이죠. 수납함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알루미늄 재질로 만든 수납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지간한 건 거의 다 들어가겠어요. 뭐 캠핑 테이블이나 이런 의자까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그니처 B에 없던 수납함이 얘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많이 원하셨다면서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들었다 내렸다 이걸 하셔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얘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평상으로 되어 있고. 네, 평상. 네. 평상도 어차피 지금 가구가 참 잘 되어 있어서 네. 여기서 접히게끔 해서 이걸 딱 펼치면 이쪽으로 걸치면 네. 무언가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 아이디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한테 만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시, 네 여기는 이제 완전 디보기가 되죠. 아~ 리클라인 시트가 선베드가 네. 아 그렇지. 얘가 이제 리클라인 침대가 돼버리는 거 괜찮네요. 네. 등받이가 접히니까 네 맞아요. 이런 또 응용 동작이 네. 나오네요. 맞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그니처 C 모델이 갖고 있는 큰 장점들이 많아서 네. 네, 이번에 출시해서 제법 인기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가격 이슈는 다들 뭐 요즘 막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소비자분들이 좀 그게 조금 뭐 자재 차이니까 저희가 이 매트만 해도 이게 60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캠핑카 마스터는 우리 뭐 이동환 대표님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진짜 부품 싼 거 안 써요. 맞아요. 에이스 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성격적으로. 맞아요. 아. 요거 하여튼 그 전시회 끝나고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디테일하게 찍는 거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요거 내보내서 네. 시장 반응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